진구 인형으로 통통이 인형 패면서 놀고 있는 노진구. 도라에몽이 뭐 하냐면서 어떤 인형극이냐고 묻는데요. 통통이한테 맞은 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핵 찐따 같긴 하지만 오늘따라 어쩐지 짠해 보이는 진구. 도라에몽은 불쌍해서 못 보겠다며 주머니를 뒤지는데요. 자신의 영혼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마치 인형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데 주입기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엄마를 향해 영혼을 보냅니다. 진구의 영혼이 들어가자 갑자기 표정이 굳는 엄마. 그리고는 의식 없이 책상 위로 올라가서 진구의 의지에 따라 움직입니다. 조종이 미숙한 진구 때문에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하죠. 그리곤 지 멋대로 조종한 엄마에게서 용돈도 받으려고 합니다. 영혼을 다시 빨아들이면 그간의 기억도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왜 돈 들고 있는 건지 의아해하는 엄마. 진구는 밖에 나가서 이슬이한테도 영혼을 주입하는데 멋대로 이상한 춤추게 하는 건 기본에 이슬이로 하여금 자신한테 고백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진구는 도구를 사용해서 평소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죠. 하지만 아직 익숙치 않아서 이슬이를 하수구에 빠뜨리는데 진구가 영혼을 회수하자 역시나 이슬이는 기억을 못합니다. 그 후 비실이한테 도구를 사용하는데 자기 스스로 얼굴을 미친 듯이 때리게 하죠. 그리곤 앞으로 까불지 말라고 하며 퉁퉁이를 찾아오라고 합니다. 잠시 후 퉁퉁이를 데리고 온 비실이. 진구는 비실이에게서 영혼을 빼내서 퉁퉁이한테 넣는데요. 역시나 퉁퉁이를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미친 듯이 패는 진구. 영혼을 불어넣어서 상대방을 인형처럼 만든다니 미래엔 이런 도구가 왜 있는지 의문이네요. 오랜만에 놀러와서 진구에게 책을 주는 삼촌. 하지만 진구는 만화책이 더 좋다며 시큰둥합니다. 도라에몽은 그런 진구를 위해 도구를 꺼내주는데 이걸 마시면 감정이 수십 배는 증폭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구 입에 두 방울을 넣어주는데요. 받은 책을 보며 왠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니 진심으로 삼촌에게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곤 좋은 약이라면서 더 마시겠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마셔버리죠. 그 후 이슬인에 놀러 갔는데 금붕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세상 떠나가게 울다가 간식 먹으라는 이슬이 엄마의 말에 갑자기 웃는 조울증 환자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100원이라는 작은 동전을 주었을 땐 너무 기뻐서 기절해버리기까지 합니다. 도라에몽은 약 효과가 떨어질 때까지 진구를 집에 두려고 하는데 진구에게 늦었지만 세뱃돈이라며 큰 돈을 주시는 삼촌. 도라에몽은 깜짝 놀라며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동전만으로 기절하는데 지폐를 받으면 죽을 거라며 말이죠. 그 뒤로도 진구는 한참을 깨어나지 못하고 기절해 있습니다. 엄마 찾아 300m라는 도구 때도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됐었는데요. 섭취하는 도구는 꼭 정량을 지켜서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네요. 몰래 음식을 드셨는지 딸꾹질을 계속 하시는 아빠. 진구와 도라에몽은 놀래켜드려서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아빠는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뜻대로 안 된 도라에몽은 한 방에 멈추겠다며 도구를 꺼내는데 이름도 무시무시한 이 도구는 예정된 시간에 폭발하는 도구라는데 그야말로 위력이 약한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시간을 지정한 후 아빠 등에 몰래 붙이곤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며 딱지가 터지길 기다리는 아이들. 결국 딱지는 폭발하고 아빠의 딸꾹질은 멈추지만 결코 장난 수준으로는 쓸 수 없을 위력의 도구인데요.
진구는 이 시한폭탄 같은 도구를 재미있다며 퉁퉁이에게 쓰자고 하고 30분 타이머를 맞춰놓고 온 퉁퉁이한테 붙이는데요. 퉁퉁이를 골려주기 위해 퉁퉁이한테 갔던 폭발딱지는 비시리에게 갔다가 비시리가 이슬이에게 선물하는데 폭탄인지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이슬이. 하지만 결국 운 없는 진구에게 돌아와서 터지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아무리 위력이 약하다지만 몸에 붙이기엔 위험한 도구인 것 같네요. 뭔가를 열심히 만들어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진구. 미술 숙제로 만들기를 하는데 손재주가 없는 진구는 고생만 하죠.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만 바쁘다고 하시면서 장 보러 가고, 진구는 괜히 도라에몽에게 도움이 안 된다면서 화풀이를 합니다. 진구의 도발이 먹혔는지 주머니에서 도구를 찾는 도라에몽. 이 도구는 동네 엄마들을 네트워크에 등록한 후에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불러서 쓸 수 있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곤 각자 엄마에게 다르라면서 아이들에게 호출기와 수신기를 주죠. 장보는 엄마의 머리 위에 직접 수신기를 다는 진구. 그 후 집에 온 진구는 호출기에 대고 미술 숙제 도와줄 엄마를 찾는다고 하는데 퉁퉁이 엄마가 당첨됐습니다. 그러자 퉁퉁이 엄마는 집에서 쉬다 말고 갑자기 끌려나가는데요. 영문도 모른 채 진구 집에 와서 만들기 숙제를 해주죠. 그때 퉁퉁이는 나가 놀고 싶다며 대신 가게 봐줄 엄마를 찾고, 이번엔 비시리 엄마가 당첨됐네요. 그러자 부잣집 사모님인 비시리 엄마도 갑자기 끌려나가고 진주 목걸이 찬 어색한 모습으로 퉁퉁이 가게를 봐줍니다. 비시리는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 엄마를 찾고, 이번엔 이슬이 엄마가 당첨되는데 그때 치마 옆이 뜯어졌다며 도와달라는 이슬이. 하지만 당장 가야 할 곳이 있다며 이슬이는 버려두고 떠나버리죠. 그리곤 남의 집 아이 간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슬이는 진구 엄마 불러서 치마 수선 맡기고 있죠. 결국 도라에몽은 엄마들한테 도구 쓴 걸 걸려서 사죄하고 엄마 네트에 아이들을 등록해서 애들한테 일 시키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미래에는 일해줄 로봇도 많을 텐데 왜 굳이 남의 엄마를 도구처럼 부려먹는 물건이 존재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